갑자기 자동차 정비냐고요. 오늘 소개하는 식당보다 어쩌면 더 잘 보이는 위치 같아서 바로 옆집이라고 표시된 겁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부족한 영상이지만 잠시 쉬어가시길 바라면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실내에 특별함은 없어 보였고요. 메뉴판입니다. 곱씹으면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 녀석, 여름 점심 특선, 이게 짝살나더라고요. 냉면 한 그릇 만원 시대에 떡갈비, 주먹밥까지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겁나 몰리기 전에 실내 잠시 촬영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음식 구경 가셔야지요. 제일 중요한 거! 푸짐한 한 상에 물냉면이 나왔습니다. 냉면 육수의 색이 사골 육수 같다고 했는데요. 나오면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골 육수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면에서는 다른 독특한 점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떡갈비가 대박이에요. 그리고 주먹밥인데요. 각이 어딘가에 딱 삼각김밥처럼 만드는 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는 여기는 안 찍으려다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찍는 거예요. 저희 일행들은 떡갈비를 추천하셨습니다. 주먹밥. 이제 보고기다. 주먹밥 자체가 마트에서 팔 것 같아요. 근데 국물 자체가 육수가 굉장히 무슨 육수지 이거? 무슨 육수인데 이렇게 맑은 거지? 일단 물어볼게요. 계란부터 먹어야지. 자, 와사비 좀 넣어서 그런지 다 새콤합니다. 그리고 면은 기계로 뽑은 면 같은데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고 보는 거지? 유행하면 쫄깃쫄깃하고 우리 밥만 볼게요. 밥을 떡갈비 같은데 우리 양념에 찍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떡갈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살짝 빨간데 이걸 덜 익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다 익은 거랍니다. 이걸 이제 소스에 싹 찍어서 면은 별도로 사시는데 나머지는 여기서 다 만들고 직접 하신단다. 떡갈비는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김치 싹 올렸어. 일단 남자도 양쪽으로는 충분합니다. 옆에 이제 같이 주는 이제 주변 것들 반찬들이 같이 먹는 재미도 있네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냉면, 육수의 새콤함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다양하게 맛보세요. 사막 도전. 떡갈비에 밥에 미안해. 맛있겠다 이거. 따로 드시게요. 구독 좀 해줘. 없으면 내가 불편해. 매일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줘야 되는데 내가 다 해야 돼. 난 좀 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 가야지. 신명가 여기 점심 특선만 한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러 왔다가 우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찍었습니다. 강추!